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싱의 윤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시장은요, 이제 3,000포인트 안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안착이란 표현하기가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4,000포인트를 향해서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가니까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주력 포트폴리오부터 채워 놓으셔야 된다면서요? IT, 자동차, LG화학. 그렇게 해서 팍스윙드 TV에서 매번 주력주 위주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먹거리 기준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잘 보자라고 지난 10월 뭐 13일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오늘 교육 부분에서 뭐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실리는 시가총액 극대응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카카오뱅크가 43조까지 올라갈 때그 탄력.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보름 동안에 12조, 13조에서 25조, 26조까지 갔죠. 보름 만에 더블. 그러한 시가총액의 흐름들, 그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거래대금의 수반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대처해 나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25일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주말에도 계속 올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야간 교육에서도 약간의 23시 이후에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이 두 종목 정도 박혀 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경우 오늘 종가에 눌림목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하이닉스의 흐름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뭐 위메이드의 흐름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중 가지고 있는 쪽이에요. W게임즈는 이제 금요일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은 건데, 위메이드, 우리 기술 투자도 결국은 빨간불로 잘 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산중공업에 2천만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뭐 거래일수 기준으로 6거래일, 7거래일 동안에 상한가 랠리가 지속됐죠. 상한가 종목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잘 착실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닌, 뭐, 물론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 그리고 거래대금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갭상승 이후에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 결론적으로 뭐, 뒷부분에 보시면 차익 실현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프로그램 매수전환 줄인 열공 선생님. 48만 주, 거의 뭐 50만 주 정도의 매도에서 330만 주 이상의 매수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단, 두산중공업의 기존의 상장 주식수가 4억 2200만 주였어요. 이게 지금 5억 1800만 주기 때문에 300만 주 정도 물량 뺏겼다고 해서 0.6%에 채못 미칩니다. 그 정도 물량 가지고 막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에 흥분을 하실 수 있죠. 이게 정점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강세를 띨 것이냐. 뒷부분에 교육해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빨리 넘겨가면은 우리 그 노란톡, 카카오톡에 계신 분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뭐 23,100원, 23,950원, 23,600원, 23,400원, 24,500원, 5,500원, 3,600원.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우리 VVIP 방에 매수 평균 단가는 2만 원대에 들어갔던 10월 13일 물량은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23,000원 전후 정도가 되는데, 23,000원 이하이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맨 처음 거래 터졌을 때 말고도. 보시면은 23,900원, 23,600원, 22,992원, 22,936원, 23,600원, 23,000원, 22,800원. 이 가격대들이 전부 지금 여러분들 평균 단가 기준이 돼요. 29,000원에 편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4대 천왕 캔늘 하셨는데 29,000원까지 싸 올리세요. 뭐이 내용인 것 같아요. 조만간 움직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준인데 시간별로 쭉 올려드렸는데 휴마시스 벤자민 선생님 책 신호했습니다. 절반 매도했습니다. 금요일날 상한가 잡아내고 절반 매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오늘 뭐10% 수준의 차이 변동이 나왔죠. 그럼 놀래미 선생님 두산중공업 편입단가가 21,700원은 5% 대박이죠. 이번에 이제 그 18,000원, 19,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온 거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거래가 터진 날이 이제 10월 13일 기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17.25%의 기준 개장 초의 기준이니까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평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익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 수익 부분들을 매일매일 잡아 가셔야 돼, 매일매일.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두산중공업 빼먹지 않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추세 수익.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휴마시스의 상한가. 상한가, 부끄럽긴요. 공시 나오고 바로 올려서 상한가. 사실 이런 거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금융당국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공시는 13시 20분인가요? 그때 나왔는데 주가는 12시부터 움직여서 갑자기 뭐 거래 없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 빵 터져. 그럼 뭐 그게 뭐야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됐나? 그렇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불공정 거래면은 그건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죠. 자,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도 뭐 22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금요일 또 목요일 기준에서의 흐름. 목요일에도 상한가 종목이 있었죠. 위지트라든가 그리고 목요일 기준에서 또 추가적인 상한가 또 있었는데 SM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위지트 있었고 또한 종목이 지금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또두 종목 상한가가 있었고 주일날에도 상한가가 있었고 오늘 아쉽게 상한가 없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월등하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상한가, 화요일에도 상한가, 월요일에도 상한가, 전부 뭐 삼진 L&D 또 월요일 기준에서는 KEC 뭐 이런 종목군들의 상한가가 쭉 연동이 돼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일진파워, 목요일에 위메이드 이게 다 상한가 종목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상한가의 기준보다도 오늘의 두산중공업처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두산중공업처럼의 흐름. 오늘 문자만 5번 나갔어요. 5번. 일단 내일 기준 그 여러분들 지금 원래 16시에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16시에 10%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16시, 아 18시까지 이제 마감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요렇게 해서 요 가격을 추가적으로 10% 다시 그럼 얼마? 297만 원. 방송 보시는 분들 5분입니다. 오늘 뭐 두산중공업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5명만 방송 보시고, 나 지금 297만 원에 가입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 했어. 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다시 클릭을 하시면 결제창이 뜨잖아요. 결제창 안에 가격대 바꿔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거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 중간관리자 그 역할을 못하면 이제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걸로 가야 되겠지. 그죠? 다시 뭐 중간관리자를 새로 모셔오시든가. 그렇게 해서 담당자 지정해줘서 요 가격이 홈페이지에서는 이대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 두산중공업 이벤트 5분까지만 그렇다면 전화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297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뭐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두산중공업부터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오늘 상승률이 13.9% 그렇게 해서 상승률 상위 10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완벽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조단위의 종목군들은 아니죠. 1조가 안 되는 종목군들. 아마 시가총액도 좀 작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거래대금 거래량이 오늘 많이 죽어 있었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고 거래대금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29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개는 초안 되고 290 종목 가까이 되는데 굳이 1조 미만의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290개 종목 이상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두산중공업 장중에 얼마? 14% 때 15% 수준까지 강세를 띠는.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의 경우에도 13% 뭐 그 이상. 그리고 한전산업 부분은 9%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축 음봉으로 깨졌는데 일단 뭐 같이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조선주들 기준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시 놓고 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조 이상이다라는 그 기준. 1조 이상이다라는 기준. 1조 이상짜리 종목만 공략을 해도 이 수익이 다 나온다. 누가 봐도 어지간한 종목은 다 알만한 종목.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종목분들 위주란 말이에요. 그 업체가. 누가 들어도.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기준을 잡는다. 거래대금 상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환급성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어려워요.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오늘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줄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져요. 응?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짜리 종목이 이 정도 순위, 20위 정도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게 20위 정도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좀 매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뭐 띵똥띵똥 소리를 나죠. 여러분들 그 이벤트 마무리 전에 빨리 전화를 주셔야 돼요. 자리 없어서 나중에 돼서 나 할인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1,500억대인가요? 그죠? 네.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23% 변동 나오니까 거래대금 3,500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면 다 얘기할 거예요. 한신기계 대박나셨죠? 와, 내가 이거 추천했잖아요. 대박 났잖아요. 이런 종목 또 줄게요. 하고 말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을 보시더라도, 유튜브에서 보시더라도, 어느 방송을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을 들으시더라도, 결론은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물론 뭐 대형주의 추세 매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500억 시가총액이면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뭐 나쁜 회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1,500억 수준에 맞는 회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 기준에서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있는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고빈도 거래. 응? 고빈도 거래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1,500억이야. 근데 대주주 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3,500억이 나왔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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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도.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니까 소액 주주들, 소액 투자자들이나 혹은 말 같지도 않은 리딩한 다 합시고 매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를 쫓아붙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거래대금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두산중공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건데 두산중공업의 1조 거래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13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1조의 거래대금. 이 종목은 맨 마지막에 문자 다섯 번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25,100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얼마에 보냈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 매수였고 23,500원 물량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자 뭐 15% 그리고 24,150원을 넘겨야 되는데 24,150원을 못 넘기더라도 50만 주 수준의 프로랩 매도에서 급격한 매수 위로 전환돼 있습니다. 프로랩에 들어오면서 이 공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 편입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자가 24,200원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4,900원의 문자를 추가적으로 보내고요. 마지막에 이제 24,850원, 900원 찍고 나서 눌렸을 때 25,100원까지 밀리는데 프로랩 변화는 없어서 계속 매수 위. 그렇게 해서 요 자락까지 매수세를 드립니다. 근데 이 25,100원에서요. 장 막판에 밀려 내려와서 뭐 2시 이후에 그때 거래된 거 거기서만 몇백만 주예요. 그 몇백만 주기 때문에 누구나가 들어가서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래대금만 뭐 한신 기계만을 꼭 집어내서 말씀드리 죄송한데 여기는 거래대금은 형성돼 있지만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물량을 사실상 내가 사서 가져가고 싶어도 그렇게 뭐 물량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개별 매매면 상관이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리딩하고 야 이거 방송 돌려보세요. 전부 자기가 추천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몇 명이나 살 수 있냐 이거지. 거래 대금은 나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의 변동성을 기준을 잡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오늘 변동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3% 흐름이 나왔던 SK하이닉스가 거래가 더 터져줄 때,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죠. 조 단위가 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주전자재료도 상승률 상위 1조 이상 종목에서 상승률 상위 1조 7천억 이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의 거래대금까지 수반이 됐다. 1800억 2천억에 못 미쳤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꼭 들여다보겠다. 소액이라도, 뭐, 소액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난 개별매매 하면 되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개별매매 하실 때에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 있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대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두산중공업, 요쪽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여기는 뭐 2조가 넘습니다. 여기는 이제 5천억, 6천억 수준이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요 부분 꼭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문자매매 사인 잡아낸 거 보여드리면은, 일단 뭐 14일 이후, 그러니까 13일 날이 최저점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최근 흐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만 원 이하에서부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하고, 그때 이제 꼬리 달리고 이랬을 때 차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가 계속 터져 있어서 들여다봤던 그 기준점 놓고 보시면, 뭐 22,800원, 1차 5% 편입하세요. 22,900원에, 같은 가격이잖아요. 1차 5% 편입하세요. 이렇게. 시간대는 이제 11시에, 그 다음에 그 전에 10시 47분.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 편입 못 하신 분들의 기준에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 거 이거 빼세요. 같은 시간대니까. 13분 기준에서 뭐 두통 나간 거 같은 가격대 빼주시고, 그리고 22,300원 2차 편입 5% 추가, 그래서 10% 비중. 아시겠죠? 조금 전에 그 문자가 뭐냐면은 저희 모니터링 하는 이제 핸드폰에 캡처를 해서 아마 올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방이 세 군데가 있죠? VIP.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가 목액을 안 하는 쪽 방에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자가 막두 통, 세 통씩 오다 보니까 같은 내용, 시차를 두고 발생이 된그 부분을 같이 잘라놓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두 번째 2차 편입은 22,300원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22,550원에 10% 비중 확보. 그대로. 왜냐하면 계속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에 살 수는 없으니. 그죠? 22,800원, 22,3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 편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 비중 중에서 10%를 채워놓은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23,100원에 5% 3차. 이렇게 해서 15% 편입. 신규 편입자는 10% 편입. 이게 언제예요? 15일. 15일.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지난주까지 요 자락 내에서 계속 23,000원 요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때 비중을 계속 잡아드리고. 계속 잡아드리고, 장문으로 또 문자 보내드려서, 장문 텍스 전량 기준 잡아드리고, 또 22,200원의 비중 유지하십시오. 여기서 손절 범위의 기준을 잡지 않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중 20%까지 꽉 채우시고, 신규 편입자도 추가 편입해서 20% 채우십시오.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23,000원 미만에서 평균 단가가 나와요. 기존에 맨 처음부터 그럼 딱 들어가신 분들은 정확히 23,100원인데, 가장 높게 잡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죠. 이제 마지막 문자 사인 나간 게 21일, 또 22일까지 나왔을 거예요. 22,400원. 그리고 21일 2시에도 23,000원에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22일 날 마찬가지로 23,400원. 그렇게 해서 기존의 VVIP 회원님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23,100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23,000원 이하. 평균 단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이죠. 오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이라니까. 낮에 그렇게 얘기를
5통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네 개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 5통이에요, 5통. 네 개, 7개까지 잡아놨네. 5통이라고, 5통. 그냥 막 그냥 갖다 그냥 갖다 다 붙여놓지 말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요, 그 채팅창에 전체 전략 올려드린 거 있죠?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그 기준이고, 딱 눈으로 봐도 요 정도 사이즈까지가 단문 문자. 단문 문자라는 게 아까 보여드린 요 정도 수준의 문자. 요 정도 수준의 문자가 딱 여기까지. 예, 요거까지. 요거는 전체 그 오픈에서 올려드린 그 문자고. 어찌됐건 오늘 VVIP는 이 문자가 나가고요. 일반 방에서는 이 문자는 안 나갑니다. 어쨌든 단타가 아니라 단문 문자 5개 매수사인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 대금이 터져 있을 때에는 매수 강도를 집어넣을 수 있다. 네? 조금 대밀려서 꼬리를 달고 뭐 음봉으로 떨어져서 낭패를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오늘 당장 오늘만 터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터져 있는 흐름이었다면 그러니까 13, 14, 15일 거래 대금이 빵 터졌죠. 그때 터져 있는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거래가 터지는 기점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수익을 다 잡아야 돼. 결론적으로 23,500원에 20%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10% 편입받는다? 9시. 동시호가부터. 동시호가 가격 얼마야? 다 기억하지. 23,400원 시초가입니다. 양봉의 기준이고 프로램이 48만 주 매도해서 매수로 확전한대. 프로램 매도가 있더라도 자체 수급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어요. 24,150원이 직전 고점인데 그 고점을 넘길 때 편입을 잡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원체 강하게 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24,000원에 들어갑시다. 그 얘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편입이 된 거고 그냥 문자만 받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 이걸 지금 23,500원에 못 샀는데 24,000원에 사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시차를 두고 24,000원을 뚫고 쭉 뻗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시 24,200원 공부할 때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누적 수급이 확대될 때 그때 또세 번째 문자 신규 편입자 15%까지 그러고 나서 24,900원 우리가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까지 따라 본다 그랬어요. 그게 25,100원? 25,000원? 하이 고 자리까지가 딱 10%예요. 그렇게 해서 24,900원에 20%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5% 비중 가져간다. 편입한다. 이 가격이면.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넘긴 게 25,700원까지 올랐어요. 25,700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나중에 빼세요. 이거는 단문 문자가 아니라 전체 전략을 VVIP 방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전체 차익 실현이나 이런 범위까지. VVIP 방에만. 그래서 요거는 빼주시고. 단문 문자 위주로 우리가 이제 전략의 기준을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단문 문자. 요렇게. 요까지가. 그렇게 해서 일단 25,100원이 뭐냐면 25,900원 찍고 꺾여져 내려왔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추가 편입할 거냐, 어떤 기준을 잡을 거냐 했을 때, 결론은 뭐,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결론은 편입 기준에 신규 편입자는 다만 10%만. 시간이 이제 2시 넘어가고, 지금 몇 시예요? 이게 정확히? 1시 25분이네. 1시 25분에 이렇게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한다? 뻗어 올라가다가, 계속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으면 위로 올라갈 때 15% 비중까지 계속 채웁니다. 혹은 심지어는 20%도 채울 수도 있어요.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 밑에서 잡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시 15분에 꺾여져 내려와서의 흐름이고 여기서 맴돌 수 있다. 차익 실현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살짝 조정해 드립니다. 전혀 없으신 분들만 10% 편입, 15%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안에 있는 거니까 20% 유지. 차익 실현은 안 한다. 현재로서. 주봉 기준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될수 있다는. 자, 두산 종목 다시 잘 봅니다. 5월 26일에 정확히 5월 26일이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터지고 양봉해요. 아, 이거 모니터링 하시는 분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 5월 26일일 거예요, 아마. 15,000원대 우리가 매수세에 나간 게 있다니까. 그 문자 먼저 번에 한번 잘라 놨을 수 있었죠. 그 문자를 맨 앞에다 같이 넣으라고.
10월 14일 그 앞에 그냥 딱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15,000원 그러니까 13,000원대 거래가 1,200억 이렇게 터졌습니다만 2,000억에 우리가 기준 잡은 그 2,000억을 넘긴 거는 5월 24일 그건 갭상승 이후에 음봉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5월 26일 어떻게 해요? 갭상승의 양봉 그게 14,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 넘기는 그렇게 해서 15,000원에서부터 32,000원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10월 달 기준에 여러분들께 계속 두산중공업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져주면 진짜 먹거리 여기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6월 2일이죠. 6월 2일 기준에도 계속 두산중공업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게 아, 3만 원에 전량 정리했어요. 좀 아쉽지만 하고 여기 보시면은 3만 100원에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종가가 3만 2천 원으로 끝났거든. 근데 결국은 이날 종가가 3만 2천 원이고 그 다음 날부터 폭락이 나와서 3거래일 만에 2만 3천 원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만 5천 900원이 고점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이번 고점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미끄러져도 내려와서 어깨라고 치면 뭐 가격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2만 5천 원이 어깨가 될 수도 있고요. 2만 4천 500원이 어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뭐 18,000원, 19,000원부터. 근데 꼭 보면은 이 가격이 다시 오면 난 여기서 차익 실현하겠다.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이 가격이 다시 오면 차익 실현한다. 이 가격 다시 오면 더 살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고점을 놓치고 깨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초기에는 뭐 내가 잡은 단가가 있으니 너무 짧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래대금 최선이잖아요. 1위잖아요. 거래대금 1위 1조를 넘겼잖아요. 그런 흐름에서는 짧게 끊겠다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정리한 게 3만 원입니다. 3만 원. 왜? 그날 3만 1,650원 찍고요. 쭉 밀려서 2만 8천 원대까지 7%대 밀렸어요. 7%대 밀리는데 채취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찰치를 했어야만 그 다음 범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샛별형의 기준 동그라미 쳐드린 거예요, 이게. 샛별형의 기준의 주봉입니다. 15,800원이고요. 5월 26일입니다. 이날 장 중에 15,300원에 들어갔어요. 응? 샛별형의 기준. 이 당시 방송하면 그대로예요. 샛별형의 기준. 변형 샛별형이죠, 변형. 그리고 이 변형 샛별형의 이 흐름. 올라간 거 왜 주냐? 다 올라간 거 왜 주냐? 아니지. 우리는 이 거래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 거래만. 여기서 이만큼 나올 때 왜 다 오르는 거 주느냐? 그 차트 다시 보세요. 다 오르는 거 주는 거 같잖아요, 여기서. 그죠? 두 번째 봉에서. 다 오르는 거. 왜 이따구 걸 주느냐?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지속돼서 결론은 여기서 잡은 물량의 이 고점, 여기 꼬리 안 보이시죠? 여기 꼬리 이만큼 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져 내려간 거. 밀려 내려오는데 23,000원까지 내려오는데 딱 3거래를 걸립니다. 마지막 자락에 예? 이게 1봉이에요. 이게 32,000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요 종가가 32,000원입니다. 이게 20분 봉이거든요, 20분 봉. 20분 봉을 이렇게 일봉으로 잡아놔서 그려드리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꼬리가 이만큼 내려오는데 이게 20%대 상승이 나왔다가 꼬리가 10% 이상 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찰치를 안 하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잖아요, 맨날 차트 이렇게 있으면은, 어? 중간에 저런 꼬리가 또 이런 꼬리가 아까 말씀드린 31,650원이 여기고 이게 7%가 빠진 겁니다, 장 중에. 거의 이게 상한가 수준일 거야, 아마. 상한가 수준일 거야, 아마. 근데 고점에서부터 7%가 빠지는데 차익실현 안 했다? 근데 딱 냅뒀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결국 이만큼 꼬리 달렸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보셨죠? 대박 나셨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못 하면서, 기술적 분석도 못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잡아준다는 거지. 결국은 이런 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갭상승 나오면 따라붙더라도 응?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뭐 따라붙더라도 결론적으로 요 고점에 이 꼬리 여기에서의 이 고점에 10% 이상의 꼬리
그럴 때 차익실현 못한 사람이 여기서 은봉 떨어졌다고 차익실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야, 냅뒀더니 돌리잖아. 이렇게 되는. 냅뒀더니 돌리잖아. 더 사야지. 이렇게 되는. 그게 3거래일 만에 2만 3천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3거래일 만에 2만 3천 원. 그러고 나서 계속 깨져 내려왔었죠. 결론은 뭐다? 꼬리가 달리거나 은봉이 떨어지면은 일정 범위에 요자락에서 편입을 해서 요자락에서 편입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 다 요자락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수익 나면 대박 났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쳐요. 그리고 이만큼 간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갈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 터지면서 은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면은 장중에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래대금은 어때요? 완전히 죽죠. 그러면 거래대금 없이 반등 나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된다? 다시 꺾인다 결론. 지금 계속 띵똥띵똥 소리 나요. 네? 오늘 지나고 나서 한 번 올려놓은 가격 절대 빠꾸 없죠. 내일 돼서 나 방송 늦게 봤는데 이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화해서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참여하게 해주세요. 응?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세요?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우리 다른 분들 원고 작업 다 끝났잖아. 전화번호하고 이벤트 내용 올려주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진짜 지금 대기자 몇 명이에요? 영상팀에 지금 위에서 두 분 있지. 밑에 지금 최소 세 분, 네 분 있지. 그 지금 얘기하면 지금 올라오는 건 뭐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계속 올려줘야지.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거고. 아우, 머리 아파,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서는 편입이 돼야 안 돼요? 편입이 됩니다만, 거래대금이 2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1천억 좀 넘기죠. 그래서 윤정부는 여기서는 안 잡아드려요. 개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2천억이 넘겨야 두산중공업의 예전 시세가 나옵니다. 이게 12,500원이에요. 12,500원. 언젠데? 5월 말이에요. 5월 20일. 이때는 안 잡아드려요. 그리고 나서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때 거래대금이 2천억이 나왔는데 은봉이죠. 안 들어가. 이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그럼 이날 빠르게 대처를 해서 2천억 넘겼으니까 들어가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뭐 평상시 안 보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 보고 있겠어요? 거래대금 없이 밋밋한데 캔들 크기가 작은데. 그러고 나서 이날 못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에휴 꼬리 달리네 뭐 정점이네 이런 인식을 잡죠. 결국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신 부분이 여기만 보지 말고 이제 전체 그림 한번 딱 봐보세요. 우와 이렇게 올라온 걸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온 걸? 거래대금이 터지면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10월 13, 14, 15일과 똑같은 거예요. 거래대금이 그때는 5천억을 넘기고 있었고 이때는 4천억 수준, 4천억, 5천억. 비슷하죠, 거래대금이. 4천억, 5천억. 거래가 없었죠. 없었는데 거래가 빵 터지고요, 그러면. 내용은요. 원정 관련된 이슈.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원정 관련된 이슈.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도 뭐 2만 원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때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 보세요. 저 앞쪽 고점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4억 2,200만 주짜리 2만 원이라고 치면 8조. 5조에서 8조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살 수 있겠어요? 들여다보고 있지. 결국은 어디서 사냐면은 이런 날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날. 이런 날 여기서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있으면 손절을 하든가, 혹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야, 이제 대박 났어. 라고 이제 여기서 막 비중 늘리는 거죠, 이게. 요게 3만 2천 원 고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자리를 다 해돌려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다시 갑니다. 맨 처음으로. 자,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개별 매매다. 왜? 2천억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은요. 요 기준에 여기서 이제 2천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2천억 터진 날은 은봉 떨어져요. 못 들여다보는 거 아니고 관심이 시장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 거래대금 빵.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줘라. 2천억 이상 계속 터져줘라.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 뭐 5천억짜리예요. 5천억짜리인데 맨날 5천억 터져줘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었다. 여기까지 뭐 14,000원, 15,000원이었다. 15,000원 잡고요. 4억 2,200만 주니까 대략 6조죠.
6조짜리에 5천억씩 터져라. 그럼 그건 말이 돼. 5천억씩 터져라. 제발 거래대금 터져라. 터져라. 계속 터져라. 계속 터져줘라. 터져주는데 그때에도 꼬리 달리면 우린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간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기준에 거래대금이 6천억 그리고 나서 뭐 1조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쭉 올라가면서 1조 넘기기 시작해. 오늘 1조 넘겼죠? 응?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점은 얼마? 2조를 넘길 때 정점이 찍힙니다. 계속 1조죠. 1조에서 이제 2조 넘기는 날이 요 날이 정점 찍힙니다. 즉 앞으로의 두산중공업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뭐 원전부터 해서 수많은 뭐 재료 내용부터 해서 많잖아요. 또 오늘 프로그램 많이 썼어. 얼마 썼어? 그래봐야 프로그램 다 합쳐서 0.6% 미만이에요. 1%도 아니야. 주식수가 5억 1,800만 주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요게 이제 첫 자리가 되는 거고 15,300원이 2만 2천 원, 2만 3천 원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제 거래가 다시 수반되면서 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수준. 이 오버슈팅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내일부터 해서 이제 뭐 조금 눌리거나 했으면 주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정점은 요걸 기준을 잡는 거예요. 2조 원. 즉,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이 당분간 최소 5천억에서 1조 사이를 계속 맴돌면서 주가가 변동이 제한적으로, 지금보다는 제한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시장에 무슨 에너지를 땡겨놔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봄에 움직여. 정점 기준에 달했을 때 이게 11%, 22% 올라갔다가 11% 정도 밀린 거고, 응?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7%대 하락이 나온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32,000원에서 23,000원까지 내려오는 이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버슈팅이냐 아니냐, 꼬리가 달렸느냐 이런 기준점들을 잘 잡아야 돼. 일본 기준 내 이 꼬리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 이상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 그리고 여기는 양봉으로 끝난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봉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장중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같이 전략을 잡아들여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에서만 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어설프게 지금에 와서 혹은 그 다음 범위에 또 그 다음 범위에 아우 이 정점이에요. 뭘 정점이야. 앞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화요일부터도 두산중공업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고점이든 아니든. 고점이든 아니든. 결론적으로 요 부분 빨리빨리 넘기고 뒷부분에 이제 계속 두산중공업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 뭐 시간이 지금 오늘 애매모호해가지고 전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중에 올려드린 두산중공업 영상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거래대금이 어떻게 터져야 된다,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잡혀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 이제 뭐 지금 뒤에 번호 숫자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만기 날짜예요. 막 1년씩 끊으신 분들부터 해서 만기 날짜들이 대부분 있으시고 가끔 이제 안 써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남들은 이제 평균 낙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죠. 상관없어요. 지금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오늘 기준에 이게 4.83%, 이게 오늘이 아니구나. 14일의 기준에. 14일의 기준에서 이렇게 쭉 올려드렸어요. 22,300원, 22,500원. 다 오픈해드린 내용이에요.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22,200원에.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문자로 다 나간 내용이고, 여러분들께 새롭게 또 교육하면서 오픈해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동영상 부분이 구독 알람 신청하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면.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전체 전략을 장중에 올려드린 동영상에 같이 활용하셔야 된다. 그 말씀까지 같이 드릴게요. 23,050원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상. 거래량이 900만 주고 2시에요. 최소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못 미칠 때 눌려져 있으면 그때 편입할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안 터지고 올라갈 땐 쫓아붙는 건 좀 부담이 돼요. 근데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눌림이 나온다? 매번 지난주 내내 이야기가 뭐였어요? 아, 이거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둔화되면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둔화됐지만 계속 거래대금 상위 최상위 종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최대 10% 그리고 15%까지도 고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자 두산중공업 전략 잡아드린 거 두 번 잡아드렸을 거예요. 동영상 20, 30분 이상을 두 번이나 녹화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이 내용, 이 차트가 다 그때 장중 차트예요. 그 내용 보시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어보시고 지금 프로그램 쪽 보면은 200만 주에 여기가 요 가격일 때가 2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추가적으로 100만 주 더 들어왔죠.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요 가격에서 2만 5천 원대 중반에서 시간에서 만약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든 한전기술이든 한전산업이 눌려졌다. 그건 상관없어요. 거래대금 1조씩 터진 상태에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캔들의 기준인데 월봉 기준에서 장악형 또 망치형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다 해드린 거예요. 캔들 도서 다 드렸고 교육 다 잡아드렸고 월봉에서 또 주봉에서 마찬가지예요. 월봉 요 흐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주봉에서도 변형, 셋변형의 기준입니다. 셋변형의 기준입니다. 변형, 셋변형, 셋변형. 이게 22,700원이거든요. 이 양봉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셋변형 발생된 이후에 양봉의 크기가 월등히. 이게 22,000원 때 여기였거든요. 이 셋변형 하나 잘 잡아내도, 이 셋변형 하나 잘 잡아내도, 거래대금 터지는 것만 확인해도, 그냥 뭐 쭉쭉쭉이죠. 지금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어때? 지금의 기준에서도 24,850원이고, 거래대금 더 터졌고, 이번 주 기준 내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겠죠. 이 흐름의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초입 단계. 이 오버슈팅을 보러 들어가는 거죠. 저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 거래대금. 얼마? 최소 5천억에서 1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 5천억에서 1조 사이. 그리고 얼마? 1조 이상이 터지고 이제 2조가 넘어가면 그거는 정점으로 인식을 하자. 그 정점으로 인식해서 여차하면 도망 나오는 기준을 잡자. 그렇게 해서 계속 거래대금을 멀리 잡아드리고 캔들 기준에서는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을 잡아드리고 거래대금 멀리 잡아드리는 게 이 거래대금을 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을. 이 거래대금. 이게 장중이고 오늘 1조가 터졌으니까 여기. 내일 벌써 다 터져버리면 안 되고 그럼 먹을 게 별로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캔들의 기준과 캔들 패턴의 기준과 거래대금의 기준. 장중 내내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장중 내내 거래가 어떻게 될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바뀔지. 그런 기준 잡고, 갭에 대한 목표 줄까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의 기준. 주봉에서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나오는 게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갭상승 나온 이후에 눌리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주봉에서는. 대한적에. 일봉으로 볼 때는 갭상승 이후에 눌리면 음봉이잖아요. 겁이 난단 말이야. 그래, 거래대금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지금 맨 처음 이제 잡아드린 요 기준에서 거래대금 1위에요, 오늘. 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시가총액이 25조까지 올라갔고, 43조까지 올라갔고, 여기가 60조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어야 이런 역대 거래대금이 형성되더라도 그 이전에 뭐 1조, 2조씩 막 형성되더라도 문제 없이 모든 에너지 다 땡겨가지고 보름 만에 더블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마지막 5조 미만이 작년 1월 2일이라고 그랬죠.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하죠. 이때가 44조 4천억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야 이게 뭔 소리야. 거래대금이 뭐 다른 데 가면 야 이 종목 사세요. 쉽게 얘기해 주는데 얘는 뭐 하지? 얘는 뭐 하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젠. 휴마시스 금요일날 상한가 갔을 때. 거래대금이 안 터져 있으면 죽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것 같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EDGC 거래대금 없으면 80%, 70%, 80%씩 빠지죠. 결국 휴마시스 상한가 가서 일부 움직이는데 거래대금 7억, 7천억 거래대금 나오는 애가 7억. 그거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도 똑같이 이 거래대금 물 거예요.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 잡고 거래량 기준 잡고. 거래량의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화요일날 기준은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쫓아붙는 거는 뭐 1조 이상짜리니까 10%라고 해도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3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고 편입의 기준에서는 그 기준. 예를 들어서 2천만 주 거래량이다. 오늘. 오늘 뭐 4천만 주 터질지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 2천만 주 터져야 된다 하는데 개장 초에 다 터진 거예요, 지금.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따라 붙을 수 있다. 개장 초에 2천만 주가 여기서 다 터졌어. 그러면은 9시 10분까지 200만 주, 9시 반까지 400만 주, 10시까지 9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그 이상 터지죠. 그리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 붙어, 안 따라 붙어? 따라 붙어서 수익이다. 내일 기준에 똑같이 3천만 주 잡아놓고 3천만 주에 대한 거래량만 장중에 터지느냐만 확인하면 돼.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수익을 내서 3억짜리 계좌가 4개월 만에 70%. 어떤 종목에서? SK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에서. 그 수익이 나서 대박이 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채팅창에 다 올려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벤트 부분이 18시에 마감인데 열어놔 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나 월요일 놓쳤지만은 화요일부터 같이 움직여서 두산중공업에서 또 제2의 두산중공업에서 대박 수익 내고 싶어요. 선착순 지금 뭐 전화 띵동띵동 왔기 때문에 이제 세 분, 두 분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